네, 여러분들 수입와 함께하는 롤바타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에는 황무 선생님 그리고 학생에는 아프리카 TV 레이디스 배틀을 만들고 네. 총괄하신 우리 신현석 대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퀵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투표하기 누르셔서 승패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아프리카 기표 한 달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부 30명이기 때문에 오늘 총 90분께 90분. 예, 한달 기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임 시작하고 나서 5분 5분까지. 후에 예, 바로 마감이 그러니까 되죠. 뭐 뱀픽을 보고 투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 그렇죠. 뱀픽을 보고 혹은 게임 한 2, 네. 3분 인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인베에서 모르기 뭐 펜타킬을 먹을 때문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더 이즈리얼 가시나요? 또 즈리얼. 상대방이 AP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약간 뭐 한인이셨나요? 전판에 패배한 것에 대한 어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배우는 김에 하나 그냥 정해서 배워가자. 아예 하나만 네네. 파겠다. 아, 좋더라고요. 파랑이즈 처음 해봤는데. 아, 처음 해봤는데 좋다. 네네. 자, 상대 조합이 다시 한번 니달리가 나왔어요. 네. 스킨은 뭐 서리삐 니즈리얼밖에 없나요? 그러네요. 오늘도 뭐 승리하면 스킨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오늘 없죠. 없습니까? 네. 뭐 있었어요? 제가 그 아마 달봉이님이랑 저랑 친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아, 아마 돼 있을 텐데 아마도 네, 네. 돼 있을 텐데 제가 그 매치업 때 이후로 한 번도 뭐 말을 서로 대화한 적도 없고 오늘을 계기로 제가 네. 대화를 많이 해서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사적으로 뭐 그 우따망님한테 스킨 주셨나요? 아, 드려야죠. 아, 아직은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룬을 한번 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룬을 안 봤는데 원딜이랑 룬이 룬이 돼 뭘까요? 있는데 공속 룬인가요? 공속 16%. 16%. 특성은 21군가요? 특성이 네. 네. 그 기본은 돼 있으시네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하시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보셨겠죠. 네. 인벤 가서 그냥 맞죠. 아, 인벤 가서? 인벤을 가셔서. 아, 그거 괜찮은 거 네, 많아요. 맞아요. 공략 네. 괜찮은 거 많고. 그렇습니다. 역히만 보시는 건 아니시네요. 혹시 그 와이프분께서는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실 몰라요. 어. 네. 끝나면 빨리 가야 돼요. 아. 얘기를 했으면 네. 예, 나오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니까. 마음 놓고 게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몰래. 자, 블리츠 클랑크 또 나왔어요. 또 네, 블리츠네요. 블리츠의 그레이브즈. 니달리, 그레이브즈. 세네요. 세네요. 상대방 조합이. 여러분 지금 바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할지 패배할지 1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은 보셨을 그쵸? 거예요. 사실 뭐 CS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 솔직히 부족하죠. 많이 그러니까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어쨌든 뭐 스킬샷을 맞추거나 이런 부분 맞추거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 네. 않았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실버 5 빵점이시고요. 네. 당근님 지금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실버 1. 몇 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버 1이에요. 아, 0점은 아니시고? 아이씨. 아. 장난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 LOL 공식, 예. 공식? 체네스 코리아 캐스터인데. 닫지 닫지 않네요. 예, 조금 서치 다시 해서 않네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즈리얼 말고 뭐 다른 라인 뭐 가시는 라인 있나요? 못 가게 됐을 때 혹시 데뷔해서. 그러니까 아지르가, 가끔 아지르 리산드라로 탑하곤 해요, 가끔. 리산드라? 오, 탑을 갔을 리산드라로? 얼어붙어라. 야, 승률은 어떻게 되세요, 리산드라? 좋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것만은 자신 있다, 이런 캐릭터 있나요? 아지르 잘했는데, 너프 당해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네. 없다. 애쉬 되게 좋아하는데, 그 팀원들이 애쉬 하지 말라고. 팀원들이 애쉬하지 말라고? 예, 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원딜 하기에는. 아, 애쉬가 사실은 주류 챔프는 또 아니라서 그쵸. 팀원들이 사실 팀원들 같은 경우는 대회에 나오거나 네. 프로게이머들 사용하는 주류 챔피언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아, 그렇죠. 저도 애쉬가 나오면 다찌라거든요, 저희 팀. 네. 내 LP구나. 뱀뭐 할까요? 르블랑? 르블랑 어, 좋죠. 그냥 막 소신 있게 하시네요, 막. 네. 아,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아니, 뭐, 뱀 정도는 뭐. 그 정도면. 네, 싫어하시는 건. 예, 네, 뭐, 아프리카 운영진이시니까 뭐, 그 네. 정도에. 운영권은 제가 그리고 또 어느 드리겠습니다. 정도 즐기러 나오셨으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아, 배내야죠. 그럼요. 그쵸. 뭐 배랄까요? 뭐 싫어하는 거뭐 있으세요? 저 리신 별로 안 아, 좋아하는데. 리신. 네. 리신 배나세요? 리신 밴. 아까부터 리신에 마우스 가 있더라고요. 자, 르블랑 리신.
오늘 뭐 나온다고 하니까 직원 뭐 동료분들의 뭐 어떤 얘기는 없었나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후임을 받았는데 그 후임이 전 프로게이머 강구열 선수예요. 그래서 구열 사원은 되게 잘해요. LOL 프로게이머.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가서 상처받지는 말라고는 얘기는 해주는데, 네, 뭐 가끔 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네, 뭐 제드나 피들스틱이나 뭐 둘 중에 하나 배나죠. 자, 일단은 1픽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력고 아니더라도 아무거나 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일단 애쉬는 안 됩니다. 레오나가 나왔기 때문에. 헤카림. 헤카림도 나쁘지 해보셨어요? 않죠.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두 번 해봤어요. 아, 그럼 오늘 해보자 한번. 근데 좋네요, 이거, 네. 이게 룬이랑 이게 있는지 모르겠나요? 아, 괜찮아. 룬 뭐 어떻게 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 착각하고 계신데 내가 진 건 룬 때문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들까? 뭐 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 잠깐만 마우스 올려주세요. 그 아래 건 뭐죠? 그 아래 건? 원딜 이건 AP. 그러면은 일단 상대 탑을 보고 고르죠. 네네. 일단은 네. 탑이라고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군들이 어디냐고. 네, 탑이죠. 좋습니다. 탑. 그러자 2픽이 탑가이로다가 정글로 빠르게 네. 바뀌었어요. 탑 간다. 좋아요. 상대를 보고 일단 룬 세팅 하는 걸로. 아, 룬 페이지 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순간 이동을 드실 건가요? 되게 어떤 거 아세요? 뭐 본인이 한번 정해주세요, 선생님이. 제가 추천하는 건 순간이동과 점화지만. 점화지만. 지금은 점화와 유채화가 낫지 않을까. 점화 유채화. 네. 한 번도 안 써봤네요. 상대는 볼리베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이 혹은 볼리베어. 일단 점화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 두 개는. 네. 일단 점화는 일단 들어두시고. 점화에 전멸을 일단 유채화로 바꿔 두세요. 일단 바꿔 두시고 좀 생각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뭐 스킨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반밖에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보고 살려고. 좀 사세요. 그 룬 맨 위에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맨 위에 거는 28 체력. 그 아래 건 뭐죠? 그나마 이걸로 가죠, 이걸로. 두 번째. 네, 이게 괜찮을 것 같네요. 요거는 특성을 한번 쭉 나서스 특성 말고 그 말고요. 아래 거. 더 아래 거 한 칸 더 아래. 그거 한번 보죠. 8번. 8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8번을 보여 주세요. 누르시고 펜 누르세요. 저 누르시고 펜 모양. 아이고. 아 이거 모르세요? 네, 펜 그거 펜 모양 누르시면 돼요. 이거. 네. 설마 누가 찍어 줄 겁니까? 아니 아니. 일단은요. 네. 저 공격 특성에 맨 아래 거 하나 빼 보세요. 그걸 빼야 찍을 수 있거든요. 이거 빼요? 네, 그거 빼시고 그 맨 아래에서 한 칸 위에서 왼쪽 거. 요거. 네, 빼시고 이거 그리고 맨 아래에서 세 번째에 두 개밖에 안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아니요, 아니, 왼쪽 아니요? 위. 두 번째 쪽. 두 번째. 아래. 아, 여기. 아니. 왼쪽.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위 한 칸 위에. 여기. 네, 이거 두 개 빼세요. 그 안 빠지네. 일단 미드 거 세 개를 빼고 빼야 돼요. 네. 빼시고 그 빼시고 맨 위에 저 또 빼세요. 맨 위에 저 파란 색깔 에너지 파 쏘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 찍으세요. 찍어 또. 또 찍으시고. 네, 다 찍으시고. 그리고 저 맨 왼쪽. 맨 왼쪽. 아래. 한 칸 위에. 빼시고 그 위에 것도 빼요. 그리고 저 밑에 이거 세 개 찍으세요. 이거요? 네. 그리고 보자. 뭘 찍으면 좋을까요? 저 그냥 빨간 색깔 손 하나 찍으시고 맨 아래 거 하나 찍으죠. 누구요? 네. 그거 찍고 그거 찍고 맨 아래 거 하나 맨 찍죠. 맨 아래 거 하나. 아니. 맨 아래 거. 맨 아래 거. 네. 오케이. 네. 저장. 네, 뭐 이렇게 하죠. 됐습니다. 이대로 가도록 하죠. 사실 네. 뭐 이게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되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걸로 가야 되니까. 자, 아, 헤카림이고 상대는 볼리베어로 예상이 됩니다. 볼리베어. 헤카림 한 두 판 정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두 판 정도만 할 만큼 다 하셨죠 뭐. 아, 그럼요. 지금 아군들의 기대가 커요. 헤카림이 또 대세 챔프기도 네. 하고 잘 컸을 때는 또 전장을 완전 휘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뭐 커도 상대가 오레일입니다. 그냥 방템만 가주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고 나오신 점퍼가 네, 저희 레이디스 배틀. 아, 레이디스 네, 배틀. 네. 이번에 또 성황리에 잘 맞췄고 네, 네. 여름에도 또 레이디스 배틀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상대 탑은 볼리베어네요. 네, 여러분 지금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분들 저희가 매경기 30분 추첨해서 퀵뷰 드리고요. 퀵뷰 발표는 내일 아프리카TV e스포츠 페이스북에서 발표가 납니다. 5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시작 후 5분 후에. 네, 게임 시작 후 5분 그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에서 e스포츠 특히 레이스 배틀 총괄하고 있는 신현섭 대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왜 쓰셨죠? 아유, 까일까봐 운영자인데. 썼어요. 아니, 다들 쓰셨는데. 아니, 다들 쓰더라고요. 운영자분들 이렇게 나갈 때, 다른 방송 보면은, 얼굴을 가리시길래, 아, 그냥 가려야 되는구나. 운영자는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닌 것 같아, 제가 네. 봐도. 어차피 근데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알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벗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이제 와서 벗는 건 또 좀. 그쵸. 네, 네, 좀 그러니까. 네. 컨셉 유진해야죠. 컨셉. 회사에서는 뭐 별 얘기 없었고, 나가는데 뭐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아, 얘기 안 했어요. 네, 구효리밖에 몰라요. 아, 아예 회사도 모르고. 네, 아무도 몰라요. 이걸로 뭐 피해가고 그러진 않겠죠? 네,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또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플라스크의 3%. 아, 레이스 배틀 총괄하시는데. 그쵸. 예. 네. 대리님이신데. 이 정도면 됐나요? 네. 플라스크의 물약. 요거 찍어야 큐. 일단은 찍지 마시고. 아, 기대되는데요. 탑 라인을 섰다. 점화의 유채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맵 바꾸신 거예요? 왼쪽으로 쪽? 네, 원래 이쪽인데. 예. 전판에 잘못 놔져 있어서 사실 맵을 잘 못 봤어요. 아, 이번 판은 되게 잘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전판에 그 정도였는데 이번 판은 뭐. 전판 졌잖아요. 뭘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아.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딱히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랩이 걸리는 게 아니면은. 네. 어허. 어우. 게임 기울었네요. 벌써 딜교환이 지금. 에? 어, 뭐 하는 거죠, 저거? 둘이 지금 둘이서 노네요. 아, 재밌습니다. 탑으로 가시지. 다 이제 리콜 하신 다음에 집 가보세요, 집. 마나 포션 하나 더 챙겨서 가죠. 마나 포션. 네. 좀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네. 저 우물 끝머리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 앞으로 나와 계세요, 우물 끝머리로. 네. 이게 어차피 미니언을 안 놓쳐서 이렇게 해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그거 사시고, 바로 출발! 출발, 출발! 네. 탑라인은 어떻게 플레이하실지. 사실 바텀라인전은 서폿의 어떤 역량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쵸, 탑은 혼자거든요. 예, 탑은 확실히 개개인의 실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판단이라든지 한 20% 정도는 정글러의 역할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시고. 네. 큐 찍으세요. 큐. 큐. 네. 스킬이나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뭔지? 네. W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전형적인 실버의 마인드시네요. 일단은 저렇게 Q로 Q 돌리시고 이렇게 방금 전에 볼리베어랑 이렇게 붙었을 때는 Q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Q가 쿨이 계속 때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딜교환. 오, 좋아요. 오, 딜교환 잘하시는데요? 두 판 맞나요? 뭐 아직 모르죠? 그쵸, 일단 1레벨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Q 또 쓰시고 먼저 1렙. 네, 살짝 뒤로 빠지세요. 아이고, 쟤네 그냥 쭉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일단 2번으로 드시고 2번. 네. 좀 드시고. 지금은 살짝 뒤로. 네. 일단 미니언이 많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Q 돌리세요. 네. 드시고. 2 찍으세요. 2. 오, CS. 오. 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2레벨 찍었고. Q. 오, 좋아. 그럼 견제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견제 좋아요. 아, CS를 CS는 근데 언제나 한결같으시네요. 예. 밀어지고 돌리시고. 네, 좋아요. 근데 딜교환 밀리지 않습니다. 플라스크 드세요 지금. 볼리베어는 첨가 보시고. 네. 그리고 헤카림은 플라스크 물량이기 때문에 유지력 자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GS를 근데 전판보다는 훨씬 잘 드시네요. Q를 하나 더 찍으시죠. 2번 물량 하나 드시고. 네. Q를 또 이렇게 저 CS 먹을 때 계속 방해해 주세요. Q로. 좋아요. 어이구. 그냥 싸우세요. 어, 괜찮은데? 점화 거세요. 점화 거세요.
유채야, 유채야, 유채야. 따라가, 따라가. 오케이, 전멸 뺐고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자, 일단 정화 빠졌습니다. 네. 유채야도 빠졌고요. 그리고 플래시 빠졌습니다. 볼리베어가. 이거 플라스크 드셔야 돼요. 플라스크, 플라스크. 멀리서 와드 한번 쪽 박아보죠. 그쪽이다. 좀 부시지 않으다. 멀리서, 최대한 멀리서. 네. 콜라네요. 약간 소심. 어, 아. 좋아요. 미시면 돼요. W 키세요. W. W 키시. 어, 뭐 왔다. 아, 근데 헷갈 집에 가서 네, 그냥 미시면 돼요. 네, 워익이 혼자 할 건 없죠. W 찍으세요. W. 찍어 키시고 미세요. 키시고. 집, 집, 집. 네. 집 가세요, 집. 자, 투표 종료까지 여러분들 30초 남았어요. 30초. 30초. 자, 여기까지 승인이 될지 패가 될지 저희도 몰라요.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그 루비 수정 하나 사죠. 루비 수정. 네, 그거에 와드 하나 사시고 탑으로 가죠. 포션 하나 사고. 와드. 네, 네. 와드 하나에 포션 하나. 네. 탑으로. 네. 자, 아직까지 무난해요. 워익이 레벨이 좀 많이 오르겠네요. 탑에서 경험치를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워익 6레벨 갱킹이 좀 센데 그게 좀 빨리 올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또 다른 라인 또 맵 리딩까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야 역시 레이디스 배틀. 예, 레이디스 배틀 총괄하시는 분답게 방송을 또 아세요. 퍼스트 블러 당했고요. 좀 더 중요한 장면은 못 잡고 예. 왜 안 오죠 볼리베어가? 이거 미아핑 찍어줘요. 미아핑. 네, 좋아요. 지금 아 아직 와든 안 봐도 될 것 같고 워익이니까. 네. 자, 미아핑 한 번 더 찍어주시고 투표 종료됐습니다. 투표 종료됐습니다. 네, 여러분 넘었으니까. 그리고 또 계속 큐로 미세요. 이거 볼리베어 랩 차이가 많이 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와드를 바꿔 오죠. 부시 안에다가. 네, 지금 승패가 49대 51이라고 해요. 스킬은 어떤 거 찍어야 되죠? 큐요. 큐. 큐 계속 찍으시고 이거를 계속 밀죠. 라인을. 볼리베어가 저기 CS 먹을 때마다 큐로 방해해 주시면서 E 키면 그냥 어이구. E 키시고 네 그렇게 도망치면 돼요. 잘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제가 알려드리려는데 알고 계세요? 이거. 네, 이해도가 있으시네요. 네. 큐 또 쓰시고 저렇게 CS 먹을 때 계속 방해해주세요. 오 좋아요. 세요. 세 헤카림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훨씬 세요 지금 헤카림이. 저 녀석은 총갑 두 개라. 싸우세요 지금. 좋아요. 더블 키시고 더블 키시고. 일단 2번 3번 드세요. 3번 물약 3번. 네. 이게 딜 교환이 지금 압도적인데요. 근데. 네. 아직 플라스코도 남아있고 네, 큐 또 쓰시고 어우 잘하세요. 아이카린 플라스크 드세요. 플라스크 저 1번 1번 먹, 네. 저거 마나 포션이 끝나야 먹을 수 있는 네. 거라 왜 안 먹어. 네, 당황했네요. 네, 아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볼리베어 패시브가 빠졌거든요. 점막 쿨이 돌면은 직접적으로 딜 교환을 한번 해보죠. 점막 아직 돌아옵니다. 네. 지금 E 켜보세요. E. E를 발이 바로 박지 마시고 속도가 빨라지면 네. 아이고. 그냥 싸워요. 싸우면 이겨. 점화 거시고 쿵. 지금? 네 쓰세요. 큐. 나이스. 야! 좋다 좋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나요? 집으로. 바로 네. 집으로 키가 나왔죠. 월기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볼리베어가 정화 타이밍을 생각 못했나요? 근데 본인도 정화를 썼죠 볼리베어도. 네. 탐시의 망치 사시고. 네, 그리고 신발 한 켤레 사서 탑으로 가죠. 익히시고 집에서 빠르게 네, 바텀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죽지마 그부야 오늘 밤 달려. 달려라. 살았다. 와 살았어. 와 야! 영상에서만 부분은 슈퍼 세이브를 팀도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의미 없는 곳을 계속 찍고 계신데 네. 뭐 검은 화면을 그냥 찍으시네. 네네. 이거 분위기 좋습니다. 바텀도 분위기 좋고 탑도 좋고. 네. 이게 지금 탑이 2렙 차이거든요 지금. 엄청나요. 큐 찍으시고요. 네. 계속 미세요 라인. 이거 그냥 싸우면 이깁니다. 제 지금 파수꾼 하나 사왔습니다 아이템. 좋아요. 평타 연재까지. 어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덤비면 그냥 싸워 주십시오. 2레벨. 아군이 당했습니다. 은근 보호 판테온.
어이구. 자, 제이스가. 괜찮아요, 괜찮아. 오우, 견제를 잘하세요. 어, 데미지가 되게 잘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기다 와드 박으시고, 근데 어차피 워익이 궁이 없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 견제, 와, 왜 이렇게 세냐? Q 또 쓰시고. 싸우시면 이깁니다. 어, 여유있게. 네, 속도까지 붙이셔도. 저 궁 썼고. 플라스크 쓰시면서 싸우시면 돼요. 이제부터 싸우실 땐 플라스크를 먼저 빨아주세요. 예. 이 포션을 빠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 또 Q 견제. 와, 좋아요. 헤카님 진짜 좋네요. 저렇게 CS 먹을 때 그냥 가서 Q로 툭툭 해주세요. 못 맞춰도 되니까. 그렇게 많아, 뭐가 많이 심한 건 아니라. W 찍으시고요, W. 어휴, 견제가 어, 견제 좋아요. 견제 플라스크 또 드세요, 플라스크. 되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왜냐면 이게 강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주로 턱걸이 중이세요 지금. 네. CS도 이즈리얼보다는 훨씬 잘 드시네요. 근거리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그거를 밀어서 나오시네요. 좋았죠? 어이구,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이제 점화쿨 도는 순간 또 죽일 수 있거든요. 거기 숨어 계세요. 일단 숨어 계세요. 부시 아닌데. 직간 저 아까 전에 볼리베어가 직간 것처럼 거기 궁도 돌아왔고. 어, 아이고. 도망치세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 튀시다가 계속 그냥 가세요. 여기한테 물려도 됨. 그냥 가세요. 궁 쓰세요. 궁. 좋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궁 면 갱 면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는 다이브 못하죠. 네, 좋아요. 직가셔서 일단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포션을 일단 드시고 포션 드시고 만화가 아니 이거. 아, 기다려. 예. 아, 네. 일단은 저 삼일체에서 저 가시장갑 사시죠. 가시장갑. 근데 그 옆에 것도 하나 사시고. 이거요? 아니야. 그 옆에 것 당금 450원짜리네. 네. 가세요 타고. 괜찮아. 근데. 아, 그럼요. 지금 상황 워낙 유리하고 워익 궁도 뺐기 때문에. 네. 거기다 죽질 않았어요. 네. 워익 궁이 없다는 거는 당분간은 다른 라인들도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5킬 대 5킬 팽팽해 오늘 경기들이. 그러게요. 확실히 적 조합이 볼리베어랑 워익이 좀 크면 강력하긴 하네요. 죽질 않잖아요. 예. 그러다 또 징크스기 때문에. 저만은 라인은 쭉쭉 잘 미네요. 저만은 다시 돌아왔고. 네. 굳이 와드를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워 좀 치시다가 미니언 오면 또 미니언 드시고. 바텀 잠깐 싸우는 거 한번 볼까요? 오우, 좋네요. 바텀도 이제 이겨요. 네, 저거는 뭐. 네, 뒤로 쭉 빼주시고. 딜 또 나겠네요. 이거 또 아까처럼 똑같이 Q로 견제해주시면서. 볼리베 템 한번 볼까요? 눌러서. 거인의 띠. 란듐 먼저 가시네. 지금 물약을 안 사왔거든요, 볼리베어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네, Q로 들교환해주시면 더블 키시고 바로. 또 플라스크 드시고. 이게 지금 물약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딜교환만 해줘도 이득입니다. 유지력이 안 되니까. 네. 와드는 안 박아도 되나요 아직? 아, 네. 워익이 바텀에, 바텀에 보여요. 워익. 바텀에 워익. 괜찮습니다. 그냥 뒤로 좀 빼신 다음에 싸우시면 돼요. 네. 네, 이제 또 플라스크 드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해줘도 이득인 게 저 녀석은 체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궁쿨 돌면 쟨 죽은 목숨입니다. 궁 이제 5초. 어, 썼다. W. 아이고, 궁. 아, 패시브가 딱 돌아왔네요 지금. 저렇게 차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포션 또 플라스크 드세요. 플라스크 드시고. 저건 플라스크는 공짜니까. 물약도 뭐 아직 남아있고요. 이거 2로 밀어보시고. W, W. 오, 저번에 써버렸어요 본인이. 킬각을 봤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하지마요. 네. 용을 먹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서 점화에 네. 궁극까지 써봤지만 살짝 아쉬웠네요. 네. 이게 일단 네, 그거 완성시키시고. 네, 시키세요. 그리고 저 그냥 만화 저거 네, 수정 사가죠. 지금 드래곤은 19분 14초. 그 용이 죽으면 이제 팀원 전체한테 이펙트가 뜨잖아요. 네. 그걸 보시고 플러스 6분 하시면은 용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6분 하시면은 이거 니달리가 와 좋네요. 니달리. 이야 니달리 괜찮은데. 저 니달리 설마 니달리 미니언에 살았어요. 힐이죠 아, 역시. 자 팽팽합니다 경기. 볼리비아도 뭐 한번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볼리비아 지금 아예 싸울 생각 없이 방템만 가고 있고. 네. 계속 미시고 내 타워 안으로 밀어 넣어서 볼리비아가 CS 제대로 먹. 오, 저 방금 세 개를 다 드셨네요. 그 타워를요 E 한번 써보세요. E. 아이고. 네. E가 속도가 네. 점점 빨라지는데 헤카림이 속도가 빨라지면 공격력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E를 좀 기다렸다가 딱 치시면은 많이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지금은 어차피 테를 안 들었으니까 딴 데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네, 그렇게 견제해주시고 바텀이 확실히 바텀이 핫합니다. 잘해요. W 키시고 빌기만 할 때 W 키세요. 네, W가 체력을 채워줘서 좋아요. 플라스크 드시고 볼리비아 또 물량 하나밖에 안 샀어요. 아, 두 개 사왔네요. 하나 스킬은 못 찍죠? W, W QW 네 E는 마지막에 와드는 워익이 미치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워익이 탑을 안 봐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까는 궁갱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W 키시고 이 W 회복량이 엄청 높거든요. 꼭 켜주셔야 돼요 싸울 때는. 플라스크 또 드시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뭐 라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네. 플라스크를 하나 더 드세요 지금. 와우 미쳐 날뛰고 있어요. 오늘 밤 달리네요 저분 지금. 자 그레이브즈도 좋고 닉값을 잘하시네 그레이브즈. 미드도 어쨌든 니달리가 아까 킬을 냈고 확실히 판테온이 워익에 비해서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싸우면 이김. W 키시고 아니 궁은 조금 이따가 쓰셔야 되는데 됐어요. 그냥 뺐어요. 아, 오, 전멸 뺐어요. 그래도 좋아요. 전멸 뺐어요. 그래도 궁을 약간 볼리베어가 도망칠 때 쓰시면은 네네. 따라가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 그냥 볼리베어 무시하고 한 라인 더 밀죠. 여기 잡혔고 네.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직은 방심하기에는 지금은 평타로 드시고 만화가 별로 없으니까 네. 좀 더 앞으로 가셔도 돼요. 네. 유체화가 있으니까 볼리베어는 전멸이 없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약간은 바텀 쪽에 좀 다 모이고 있는데 저 또 큐로 드세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이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마나가 조금 부족해요. 네. 이거 이번 라인만 먹고 집에 가죠. 앞에서 네 거기서 큐를 쓰시면 다 맞습니다. 여섯 마리가 조금 앞으로 가시겠어요. 저기서 자 레벨업 네 눈 찍으시고 집으로 아 끝까지 한 대는 치고 네. 3일체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템을. 이제 3일체가 나올 겁니다 집에 가면. 네. 그거랑 와드 하나 사시고 마나포션도 하나 사가죠. 네 탑으로 이키시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 되고 있네요. 경기가 팽팽해요. 네. 다른 라인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17분째 11-18 킬도 거의 안 나왔고 거의 안 나온 건 아니면 참 많이 안 나왔고.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우 그냥 지나갔고 지금 살짝 미드 쪽으로 한번 꺾어보죠. 미드 쪽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네 판테온이 궁을 빠지네요. 다시 탑 가세요. 이게 지금... 판테온 궁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게 세거든요. 일단은 이제 3일차가 나와서 딜도 좀 되고 네. 보다 애초에 기동력이 좋은 챔피언이라 그렇죠. 드래곤까지는... 이번 라인을 밀고 내려가보죠. 드래곤까지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네 1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8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12분 정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밀고 내려가세요 지금 미드. 네 아군이 이는 지금 키지 마시고 아이고. 켰네요. 이게 쿨타임이 좀 길어서 괜찮아요, 네. 이게 니달리 나갔고요. 아니 몰라. 아니, 다시 들어올 수도 몰라요. 핑 한번 찍어 보시죠. 쓰레시가 사용 성과 한번 걸어 보게. 들어온대 지금인가요? 아니 아직이요. 궁은 아직. 아이고 그 왼발. 지금 저쪽으로 궁. 타워 쪽으로 궁. 지금이야. 좋아. 그리고 더블 키고 더블 켜고 다 켜고 점화도 있습니다. 쓸 거 다 쓰고. 이게 근데 아이고 한 명밖에 못 잡았네요. 소득이 크진 않네요. 큐를 떨어주고 빼요.
유치아를 마지막에 켜주시네요. 그래서 집 가시고 그 빙하의 장막 하시죠. 빙하의 장막 뭘 팔까요? 만화 물약 팔죠. 어제 빙하의 장막에 그게 붙어 있으니까 만화가 파세요. 만화 물약. 네, 빙하의 장막. 빙하의 장막. 네,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용을 지금 치나요? 상대가 용 쪽으로 한번 가보죠. 탑은 일단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아, 용 나왔어요. 먹은 것 같은데요. 레온 한번 눌러주세요. 볼리베어 탑 가서 눌러보세요. 먹었어요. 아,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용 지금 나왔어요. 지금. 네. 용 치시면 돼요. 용 핑 찍으세요. 아, 19분이었군요. 네, 19분 14초. 용 핑 찍으시고 용 드시면 됩니다. 익히고 달려가서 드세요. 그 지금. 부딪히기 직전에 Q를 쓰시면 공격력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Q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오이? 괜히 왔다 죽겠는데 오이? 좋구요. 이거 오이 네 죽었죠? 어우 좋아요. 탑으로 E키고 달리세요. E쿨 돌자마자 키시고 쭉 달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킬 KDA는 나쁘지 않고 이거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았네요 이거는. 딱 여기 와드가 있나보네요. 이거 올라오는 거 보고 뒤로 빠지는 네. 거죠? 그렇죠. 판테온 미드를 막고 이거 지금 바텀 듀오도 미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밀릴 것 같은데요. 미드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워낙 미드 타워 체력이 별로 안 남은 상태여서 미드를 지금 다시 가주세요. 네. 이 키고 갈까요? 아니요 이는 지금 좀 아끼셨다가 도착할 때 이게 2가 끝날 때쯤에 도착하겠다 싶을 때 2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왼쪽 부시로 돌아갈게요. 강쪽 네. 그 징크스를 노리 어 좋다 저거 제이스 잡아먹어요. 달려서 궁 좋구요. 자 물었지만 이미 늦었고 네, 이거 그냥 싸우시면 이깁니다. 아 지네요 알고보니 워이겨 챔피언이었네요. 살려달라고 저 랜턴 아 못탔어요. 아이고 전사했네요. 워이겨 엄청 강하네요. 아 워이기 세요. 근데 그레이브즈가 이거 정리하는 그림 좋구요. 뒤에서 그레이브즈가 그래도 마무리 그래도 잘 컸거든요. 와우 저게 죽어 한 봉에. 자 볼리베어가 탑을 밀긴 했습니다만 한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요. 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템 뭐 사야 되나요? 잠시만요. 신발은 헤르메스의 신발 지금 나오나요? 475원 75원이 부족하네요. 일단 탑에 가서 일단 탑부터 먹죠. 아이템을 사지 않고 네. 탑에 가서 밀리고 있는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겠습니다. 헤르메스가 필요할 것 같네요. 상대에 레오나도 있고 워윅도 있고 볼리베어도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W 키시고 미세요. 그냥 W 찍으시고 W 키시고 네. 엄청 잘 밀어요. 라인도 한 라인 더 밀죠. 스킬을 지금 찍으셔. 예. 네. 이거 거기까지만 미시고 지금 그냥 미드로 달리세요. 지금 빨리 밀고. 네. 그 앞에 세 마리만 먹으면 어차피 이 스킬 또 썼어요. 라인 저절로 밀는 거. 저 잡았고요. 일단 저거는 저거 징크스를 한번 노려보죠. 지금 유치아 키세요. 유치아. 궁 그냥 성공 때려 박아요. 네. 박아요. 아니 이분. 네. 자, 저만 버시고 돼. 잘 벌었어요. 엄청 세, 헤카림. 아, 저거 죽었어. 자, 뒤에 거 다시 레오나. 피하시고 박아버려. 빵. 잡았습니다. 자, 징크스를 잡지 미드. 좋아요. 자, 레오나 잡았고 미드까지 밀 수 있죠. 어쨌든 헤카림이 네. 해준 건 다 해주고 있어요. Q 쓰세요. Q로 3의 1체 효과를 뭐야? 만들어서. 아니 그걸 그냥 치시면 되는데. 아니 이분 예. 좋습니다. 집 가셔서 얼어붙은 심장. 그렇죠. 지금 헤카림이 거의 뭐 이 정도면 아 잘하고 있어요. 네. 합류 타이밍이 좋아요. 볼리베어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3대 탑이랑 엄청 차이 납니다. 네. 합류 자체는 볼리베어에 비해서 훨씬 잘해주고 계십니다. 얼어붙은 심장 사시고 아니 얼어붙은 심장부터 빙하의 장막 상위템 네. 정신 차리시고요. 사시고 탑으로 가죠. 탑으로. 아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진짜 잘하고 계세요. 단순히 탑이 라인전만 전부가 아니에요. 탑은 합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라인전도 솔로킬 땄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지금 볼리베에 비해서 훨씬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네. 탭 한번 눌러주세요. 탭 6 몇 초인지 2분 남았네요. 아직 탑 좀 밀어도 되겠네요.
킥뷰 이벤트를 보니까 채팅창이 아주 아 필각 킥뷰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쵸, 거의 사막의 담비 같은. 아 그럼요. 특히 뭐 여성 여 역캠방 본방으로 지금 빨리, 미드로 가세요. 미드로 네, 미드로 빨리 그만 하시고 네. 지금 미드로도 빨리 가야죠. 아군이 당했어. 던지네요 니달리아 갑자기 저길 들어가네. 상대가 워익이 궁이 빠졌나 한번 물어보실래요? 워익 궁 있음 한번 쳐보시죠. 아니 저 지금 채팅 치지 말고 가세요 지금 이거 가세요. 이키쇼 이궁궁궁궁궁 아니 이거 잘 보고 괜찮게 밀었는데 워익을 노리시면은 아 사용 성공한지 아까 빈다는 아쉬운데 징크스한테 맞아줄겠다. 빠아 살았다. 도망쳐 여기서 워익을 물지 말고 징크스를 무셔야 됐어. 근데 이거 판테온이 다 정리하는 각 빵 죽었고 하나 더 깔려 죽었고 봐야지 뭐합니까? 지금 중요할 때 봐야죠. 아 더블킬 허시 두 개 이허시 좋아요. 좋아요. 일단 헤르메스 하시고 좋습니다. 이허시 좋습니다. 탑으로 바로 달리세요. 아니 잠깐 탭 한번 눌러보실래요? 용 몇 초? 용으로 달리세요. 용으로 드래곤이다 핑 찍고 일단은 아직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용 쪽에 CR 한번 먹어보죠. 좋습니다. 아 뭐 어떻게든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얻어서 살았잖아 우리가. 그럼요 살았죠. 그쵸? 살았잖아요. 그 용 뒤 저기 상대방 레이스 쪽에 와드 하나 받고 오죠. 어디요? 상대방 그 유령. 아 네네. 치킨 쪽에. 여기. 네 그렇죠. 그 위쪽에다가 하나 박아주시고. 그 막타. 아 까비. 아 이분 인성. 인성이 좋으세요? 저걸 양보하시네. 아 분명 치려고 했어 지금. 아 그런가요? 네. 형 나오셔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아 일단 그거 드시고 바로 용 쪽을 꺾죠. 그레이브즈한테 용 오라고 핑 한번 찍어주죠. 이렇게 쓰시면서 네. 이거 근데 제이스도 탑이라 자 워익이 왔어요. 이게 일단 이게 살짝은 좀 불안하긴 하네요. 거 위쪽에 와드 하나 다시 박죠. 5번 어우. 저거를 일단 용쪽으로 가세요. 그쪽에 있으면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지니까. 오 좋아요. 어, 미시고 오케이 나이스. 와 순식간에 드래곤이죠. 용 드시면 됩니다. 이제 용 어우 좋구요. 바텀 쪽 라인 좋으니까 바텀에 핑 한번 찍어주죠. 바텀 타워 핑 바텀 가자. 얘들아 와라. 판테온과 함께 갑니다. 좋아요. 핑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면 옵니다. 상대가 지금 허둥지둥 되고 있어요. 징크스 궁. 좋아요. 오 넘었어. 벽을 넘었어. 상대 덫을 넘었어요. 죽여버려. 머리통. 와. 잘 넘었다. 덫을 넘었어. 고기 부시에다 와드 하나 박아주세요. 아 물론 얻어 걸렸겠지만 왼쪽, 좋았습니다. 왼쪽. 네 거기요. 하고 이제 바텀 미시면 돼요. 바텀. 이를 키시고. 이를 키시고 헤카림하고 잘 맞으시네. 약간 오버하지 말고 네. 너무 신나셨어요. 네 포탈하게 맞을 네. 필요는 없죠. Q를 돌리시면서 때리시면은 그 3일치 효과가 들어와서 빨리 깹니다. 아 운영 좋아요. 운영 좋습니다. 헤카림하고 잘 맞으시네. 네, 좋아요. 그 저 제이스 한번 제이스 쪽 릴레 쪽 한번 봐주세요. 릴레 쪽 네. 가주진 말고 그냥 보기만 하죠. 일단 어떻게 되나. 일단 지금 도와줘야 될 것 같네요. 이키시고 밀어버려. 오케이 이제 빼요 그만. 싸워요 이러면 싸워야죠. 이러면 싸워야 잡고 네. 이게 들어와주면 땡큐거든요. 들어가는 건 약간 좀 부담되니까. 와 아, 좋아. 제스 이렇게 약하지? 생각보다. 오! 와 니달리가 또 이거를 기후배가 여기 있었네. 이거 그레이브즈가 집에 있네요. 이거 약간 아쉽네. 그레이브즈 있으면 미드도 밀 수 있었는데 지금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 1500원 탭 한번 눌러주세요. 상대 몇 명 있나? 어 이거 밀 수 있어요. 이런 밀 수 있어요. 오 이걸? 밀어버려. 와 큐 나이스. 와 스트레스 잘 빠졌다. 야 2차 옥지 2차 포탑까지 네. 집에 가시죠. 이거까지 먹으시고 집 가신 다음에 란두인으로 한번 사보죠. 란두인 상대방이 일단 AD가 비율이 크니까 란두인까지 네. 이케아 뭐 워익 마뎀 이 정도인데 란두인 가시면 될 것 같고 저 뭐 푸션 파세요. 푸션 플라스크는 남겨두시고 푸션 한번 파시고 네 란두인 하이톤 다 사시고 다 사세요 네 이제 미드로 가세요. 미드로 아니다 탑 2차를 한번 핑을 찍어주시죠. 지금 밀 게 없어서 탑 2차 밀면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레오나가 나갔습니다. 아 레오나 안 보인다. 네 도와주러 가시면 될 것 같네요. 탑으로 판테온도 가고 있고 팀원들이 그 되게 맵을 잘 봅니다. 백업이 되게 좋아요. 어 좋아요. 팀원들이 상태가 좋아요. 네. 전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 이거 죽으러 들어왔어요. 이거 먹어. 달려가 먹어. 나
아이스! 아, 도어씨. 예, 한 입 못했고요. 먹어버렸어야 돼. 저런 건 먹어야 되거든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포탑 밀면 되죠? 네, 포탑 밀면 돼요. 아까 전에 큐 쓰시면서 네. 얼레오나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내가 죽였겠는데, 이거 죽였겠는데. 야, 잘 땡겼다. 들어가봐, 남잔데, 그냥 확. 아이고. 어, 좋아요. 근데 궁 맞았어요, 이거. 아, 왜 이렇게 빨라? 빨라. 어, 흑점. 뺐어요, 흑점, 네. 뺐어. 이거 그냥 미시면 돼요, 탑. 플라스크 3개 다 드세요. 3개 다 눌러요. 지금 뭐에게 저기 밀고 있거든요. 여기 밀어요 그냥. 이 끼시고 이. 좋아요. 와. 억제까지 싹 밀어버려요 그냥. 이거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다 밀어버려요 그냥. 홍월량 머리 밀듯이 그냥 다 밀어버리세요.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미드까지. 네. 이거 이제 일단은 집에 가죠 집에. 어 워익은 그냥 계속 미네요. 아 판테온이 막네요. 그럼 이러면 그냥 미드 쪽을 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그냥 한번 2로 한번 타워에 박아보죠. 아유 타워에 박으시니까 거기다 박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죽여버려요. 한 명씩 포커싱 하시고 이제 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피 관리가. 그리고 판테온이 졌어요. 집 가셔야 돼요. 집 가셔야 돼요 이러면. 어? 근데 이거 끝났는데요? 잡으면 끝나요? 점화도 있고. 아 끝났어. 게임 끝내요. 아 이거 끝낼 수 있어요. 워익이 백도안으로 막으러 안 오거든요. 워익이 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크 드시고. 어? 근데 볼리베어가 약간 딜이 없긴 하기도 하거든요. 점화 있어요? 점화 일단 미리 걸어두세요 지금. 체력 차기. 이겼다 있네. 이겼다 이거 질 수가 없네. 이 스킬 들어왔고. 오케이 끝내요 핑 찍어요. 아 이거 맞아주면서 끝내면은 그 니달리가 힐이 있으니까. 아 끝났네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넥서스의 궁 좋아요 세레머니. 어? 마무리. 아 탈출하네요. 강등각이었는데 요걸 살아나네요. 몇 점이 오르나 한번 볼까요? 아 과연 약간 렉이 있죠? 19점 나쁘지 않는데요? 네 19점 정도면 괜찮네요. 어 근데 헤카림 괜찮은데요? 잘 하시는데요? 잘 맞으시는데요 본인이랑? 재밌네요 헤카림. KD 한번 볼까요? 아까 몇 킬 몇 됐었죠? 대전 기록에 가시면 7킬 대수 15시면은 이거는 캐리했죠. 그쵸. 그리고 확실히 상대적인 게임이라 내 라인 상대보다 훨씬 잘하면 되거든요. 네. 볼리베어에 비해서 한타에서 기어온 바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합류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미드 쪽에서 이득을 엄청 많이 봐서. 본인은 이번 경기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네요 헬카림. 되게 뭔가 빠른 느낌이고 네, 재밌었습니다. 이즈리얼보다 훨씬 나은데요? 훨씬 낫다? 네네. 이야 일단 왔다 갔다 빨리 하니까 네. 답답함도 그쵸. 없고 네네. 라인전도 무난하고 그쵸. 라인전도 강력한 편이니까 본인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막 흥분해서 막 공수 이거 네. 보니까 그분들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어,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는 이벤트 승리의 것인 분들 그쵸. 저희가 또 30분을 추첨을 해서 내일 또 아프리카 TV e스포츠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그걸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두 번째 경기 승리하면서 1승 1패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카림 굉장히 좋았어요 플레이. 네. 자 아,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저희 마무리해봤고요. 오늘 뭐 선생님도 잘 알려주고 계시고 특히 네. 합류 타이밍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럽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탑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엔 저도 사실은 탑을 많이 하는데 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헤카림 제가 할까 말까 약간 각을 재고 있는데 그런 것들 뭐라고요?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한번. 헤카림. 그러니까 헤카림 어떤 점? 여러 점. 좋습니다. 네. 여러 점이면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스위브와 함께하는 롤바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까지 1승 1패 오늘 뭐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신현석 대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킥뷰 이벤트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